오늘은 영흥도에 있는 장경리 해수욕장에 와 있는데요. 이곳은 낚시꾼들이 많이 낚시를 하는 포인트라고 해요. 그렇지만 여기 비석바위 있는 곳에 해삼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지금 직접 와 있는데요.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. 바닷가 나오니까 미세먼지도 좀 덜 심한 것 같아가지고 공기도 상쾌하고, 제가 비염이 있는데 바닷가 나오면 항상 코가 뻥 뜨고 너무 좋아요. 여기 보이시는 게 비석바위라고 하는데, 이쪽 어민들께서는 저곳이 비석바위가 아니래요.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. 근데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비석바위라고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. 제가 입구부터 들어오면서 경로를 보니까 모래밭 사장인 것 같은데 되게 뻘밭이 많아요. 그래서 푹푹 꺼지는 지형이어서 혹시 밤에 오시게 된다면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. 물 들어오시는가 간조 만조시간 시간대 물때를 잘 파악하셔서 항상 너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시는 것보다 안쪽으로 워킹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. 있어가지고 혹시 너무 무법 행동을 하시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주의, 안전 주의 유의하셔야 합니다. 경고, 이 지역은 북한 간첩이 6회에 걸쳐 침투하여 6명 사살, 1명 검거했던 장소입니다. 무서워요. 난 돌아갈래. 낚시 포인트라고 하더니 밑걸림 심해서 낚시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지형 탐사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. 다음번에도 더 좋은 해루지 지형을 찾아서 해루지 런닝은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할 일 없는 해루지 런닝은 또 등장할게요. 안녕. Y는 낚시 포인트가 아니라 해루지 가족 재벌체험 포인트였다.